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0시 이후 대구경북 신규 확진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이번 주부터 역학조사도 대폭 축소됩니다.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원생 1명이 확진된 대구 서구 유치원에서 9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밀접 접촉자 4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동구 아동보육시설과 달서구 유치원에서도 각각 10명과 9명이 확진됐습니다. 그 외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28명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154명 등 489명이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오미크론 감염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17개 시군에서 음식점과 종교시설,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를 비롯해 281명이 확진되면서 또다시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80%에 육박하면서 지역의 방역 의료 체계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거 가족 등 밀접 접촉자와 감염 고위험군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간소화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확진 판정 후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수동 감시자로 분류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에 예방접종 완료자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자에 대해서는 7일간 격리를 하고요.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에 대해서는 10일간 격리를 합니다. 광주와 전남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신속 항원 검사와 이를 방역 패스로 활용하는 제도는 시행 경과에 따라 이르면 설 전에 지역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늘 0시 이후 오후 4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대구 616명, 경북 429명입니다. TBC 박정입니다.